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덕을 손질을 하겠습니다. 더덕은 머리 부분을 잘라내시고 돌려가면서 껍질을 벗겨주시겠습니다. 껍질을 깐 더덕은 반으로 갈라서 절여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뿌려주시고요. 물을 살짝 넣어서 빨리 더덕이 절여질 수 있도록 더덕을 이렇게 절여놓겠습니다. 더덕이 절여지는 동안에 더덕구이 양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이 들어가고요. 고추장에 간장을 조금만 넣어주시고 그리고 다진 파, 다진 마늘 참기름, 설탕, 깨소금 해서 더덕구이 양념장을 만드시는데요. 양념장이 너무 되지가면 물을 조금만 넣어서 농도를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더덕에 발라질 정도의 그런 농도의 양념장을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더덕이 절여졌으면 두들겨서 더덕을 두들겨주겠습니다. 두들겨서 더덕이 준비가 됐으면 이제 유장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는데요. 간장 한 작은술 정도, 그리고 참기름 한 큰술 정도를 접시에서 섞어서 유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장을 만들어서 더덕을 애벌구이를 하기 전에 유장을 이렇게 한번 발라줍니다. 더덕구이의 길이는 5cm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개수는 8개가 돼야 됩니다. 석쇠를 닳은 다음에 식용유를 발라서 석쇠를 한번 코팅을 시켜주시고요. 유장을 바른 더덕을 올려주겠습니다. 더덕을 유장을 발라서 이렇게 더덕을 애벌구이를 하였습니다. 이제 양념장을 발라서 더덕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벌구이한 더덕구이에 고추장, 양념장을 앞뒤로 골고루 발라주겠습니다. 애벌구이한 더덕에다가 양념장을 앞뒤로 골고루 발라서 양념을 바르고는 잠시만 살짝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을 바르고 너무 많이 굳게 되면 쉽게 타겠죠. 그래서 양념장을 발라서 살짝 앞뒤로 이렇게 구워주겠습니다. 접시에 보기 좋게 더덕구이를 길이는 5cm고 개수는 8개를 만드셔야 됩니다. 살짝 걸쳐서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덕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